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공 왕기초 영문법의 어준선입니다. 왕기초 영문법 레버2입니다. 레버1을 안 보시고 레버2로 오신 분들도 있죠. 만약에 2를 이제 들으시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레버1에 가시면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에서 굉장히 쉽게 했고 또 2에서는 이제 조금 더 1보다 좀 크게 이제 문장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 속에 있는 문법 요소들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매 단어마다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굉장히 조금씩 해놨습니다. 이거는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진짜 영어 아무도 저를 영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레벨 1부터 2까지 듣고 이렇게 복습을 하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형식 문장의 구조라고 돼 있고 She dances on a stage 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1에다 그걸 넣지를 않았는데 왜 이게 문장의 형식이라게 나왔는지 문법학자들이 왜 이런 걸 뽑았는지 이게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이렇게 얽매이고 하는 건지 다 이제 사실은 일본식 영어 공부할 때랑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레벨 1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영어는 가장 큰 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요거라고 그랬죠. 얼굴입니다. 이렇게 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가령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I가 되죠. 그죠? 나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몸을 그리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몸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죠. 달린다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run이죠. run. 달린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배경이 나오겠죠. 그죠? 배경이 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밤에 달린다고 할까요? 깜깜해. 지금 깜깜한 표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깜깜하다는 거 색깔을 쑥 넣었다고 생각하고 밤에란 말을 끝에 넣어봅시다. 밤에는 영어로 at night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뭐다? 누구는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와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유식한 말 옮겨보니까 나는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그리고 영어로 나타내는 보통 이제 이걸 S라고 합니다. Subject. 그리고 달린다. 동작이죠. 그죠? 동작을 보통 이제 동사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V라고 합니다. V. 승리의 V. V라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밤에 혹은 몇 시에 뭐 어디에서 등등 굉장히 뒤에 많은 말들이 붙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방금처럼 밤에라는 시간이 붙을 수도 있고 장소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어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어에서 문장이에요. 왜 이제 주어 동사가 되는 줄 알겠죠?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사람이 먼저 나온 다음에는 사람이 붙은 뼈대, 몸, 동작을 바로 나타낸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나는 빵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갔다가 빵 갔다가 그 다음에 몸으로 돌아오는데 영어는 나는 먹는다 빵을 이런 식으로 몸으로 가죠.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 주어 동사가 되는 원리가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되고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요걸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1형식으로 하자 얘는 뭐 2형식으로 하자 3형식으로 하자 4형식으로 하자 5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구조를 다섯 가지를 한 겁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박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식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형식까지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학자들이 나눈 거고 시험 영어 때문에 그리고 일제식 그 문법서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누가 뭐뭐 한다 그 다음에 장소가 오는지 뭐뭐 을놀이 오는지 해석을 하면서 감을 잡고 그리고 그게 아 이런 1형식이구나 라고 매치만 시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일 기본 구조 아시겠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주어 동사 S, V, V 요걸 알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1형식이 해당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1형식이에요. 제가 구조를 다 안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다 1형식입니다. 쌤 너무 어렵다. 우리는 해석의 본능이 있습니다. 해석의 본능. 레벨 1 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까 원칙적으로 주어동사죠? 누구는 뭐뭐 한다. 머리 그리고 몸뚱아리잖아요. She 머리 그렸죠. 그녀는 dances 춤춘다. 그러니까 얼굴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은 춤추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뭐 한다. 그 다음 그녀는 춤춘다. 됐죠? On the stage. 스테이지 위에서. 우리 배웠어요. On the stage. 스테이지 위에서. 이건 뭡니까? 장소죠. 그잖아. 스테이지 위에서. 하나 붙인 거죠. 살을 붙였죠. She dances. 그녀는 춤춘다. At night. 이거 뭐야? 시간이죠. 밤에 춤춘다. 춤추는데 배경만 밤이 딱 된 거예요. She dances 돼 있죠. 대문자입니다. 춤춘다. On the stage. At night. 두 개가 연속으로 왔어. 장소, 시간.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유자재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뼈대만 있으면, 사람만 뼈대만 붙이면 뒤에는 무한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오케이? She dances. 그녀는 춤춘다. Beautifully. 아름답게. 뭐뭐하게. 라는 단어. 요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부사라고 합니다. 여하튼 요런 것들 방금 해보니까 그녀가 춤춘다란 사실은 지금 변함이 없죠. 그죠? 요거. 요게 지금 제일 핵심이고, 그죠? 핵심이고, 뒤에 장소, 시간 했다가, 장소, 시간 같이 붙었다가, 뭐뭐하게 붙었죠. 사실 뭐뭐하게 다음에도 장소, 시간 또 붙으면 됩니다. 그죠? 무한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뽑은 거죠. 공통점을 추출해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공통점 뭡니까? 방금 주어동사는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가 뭐뭐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뭐뭐가 뭐뭐 한다. 주어동사. 그리고 장소, 시간. 장소, 시간 플러스 뭐뭐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장소 혹은 시간 혹은 장소, 시간 이렇게 붙어도 되겠죠. 그죠? 자유자재로 편하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장소, 시간이라든지 부사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자유자재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뼈대만 보자 이겁니다. 뼈대만 보면 뭐만 있습니까? 뭐뭐가 뭐뭐 한다는 사실은 딱 변하지 않고 뼈대가 있죠. 그래서 얘는 자유자재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뼈대로 보지 않고 앞으로도 다른 형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시간, 부사 이런 것들은 크게 뼈대로 보지 않고 얘는 그냥 해석만 해주고 문장 구조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이거를 제일 간단한 숫자인 number one 일형식이라고 붙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장소, 시간, 부사 이런 것들은 문장 형식으로 치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한다. 뼈대가 아니라 그냥 요거는 그죠 배경이나 어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잖아 나는 춤춘다 돼 있고 배경이잖아. 장소, 시간 이런 건 다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은 배경을 담당하는 것들 혹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얘는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만 남은 것을 일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형식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예문 보면 돼요. 잘 봐요. 그대로 분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First sentence My mom will arrive soon 됐죠, 그죠? 우리 엄마는 will arrive 도착할 것이다. 곧, 곧 이건 뭐예요? 시간이잖아. 얘는 문장 구성에서는 안 치는 거죠. 해석은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도착할 것이다. 주어, 동사. 뭐뭐는 뭐뭐 한다. 일형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걸 부사를 넣냐 안 넣냐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해석이 일단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간은 넣지 않는다.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왔다 갔다 하는 너 같은 왔다 갔다 하는 건 필요 없어. 뼈대에서 빼고 나머지 것만 분석하니까 일형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They live. 그들은 산다. 어디에? 한국에. 장소. 장소도 역시 뼈대를 안 친다고 그랬죠? 뭐만 남았어요? 그죠. 누구가 뭐만 한다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일형식. Cadden. Cadden은 hesitated. 조금 어렵습니다. 망설였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Hesitated. Hesitated. 원래 원형은 hesitate입니다. 따라해보세요. Hesitate. Hesitate. 할까 말까 건널까 말까 뭐 요게 hesitate입니다. 망설였다. For a while. While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 시간이네.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동안 시간이니까 역시 안 치죠. 케빈은 망설였다. 일형식. 그 다음 The door opened slowly 됐죠. 문이 열렸다. 천천히 느리게 아까 뭐예요? 부사잖아. 부사는 넣었다 뺐다. 그죠? 역시 부사도 이것도 문장형식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천천히 이것도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일형식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일단 해석부터 깔끔하게 되는지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해를 훨씬 더 빨리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됐니? 네. 그러면 됐어.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됐지만 문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부사라고 하는 거고 얘는 안 친다. 아까 시간이나 장소처럼 안 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 돌아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A번 개념 연습해 보니까 이렇게 아까 나왔던 그대로죠. 똑같이 분석시키는 겁니다. She dances. 그녀가 춤춘다. On the stage. 장소죠.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장소. At night. 밤에.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 끊어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쉽게 다 끊어놨습니다. 그녀는 춤춘다. 아름답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춤춘다. 아름답게는 누가 뭐뭐 한다? 뭐뭐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게. 부사. 이해됐습니까? 엄마가 도착할 것이다. 곧, 곧 이거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한다? 시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해석은 됐고 분석을 해본 거죠. 그들은 산다. 한국에. 한국에가 뭡니까? 장소죠. 그죠? 뭐뭐가 뭐뭐 한다? 장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런 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케빈은 망설였다. For a while. 아까 for a while.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꼭 알아야 돼요. 잠시 동안이란 표현은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한다? 시간. 오케이. 일부러 이거 뭐뭐 했다지만 뭐뭐 했다라고 안 적은 거예요. 그냥 분류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문이 열렸다. 천천히. 천천히 이거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게? 느리게? 뭐뭐 하게? 부사죠. 그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한다? 뭐뭐하게. 부사. 역시 부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끊고 직접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끊어볼게요. 재밌을 거예요. 제이슨은 산다. 어디에? 인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제이슨은 산다. 인천에. 인천에 뭡니까?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은 산다. 이 두 개만 간주하는 겁니다. 뼈대로. 일형식이죠. 제이슨은 산다. 인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e died suddenly. 되어 있죠. 그죠? 그는 죽었다. 갑자기. 갑자기란 말도 역시 부사에 당합니다. 갑자기 부사입니다. 그는 죽었다. 갑자기. 이렇게 말석이 되면 되고 부사란 거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 부사구나. 그래서 그는 죽었다. 이 두 개밖에 카운트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이슨은요. 실존 인물입니다. 13일 밤의 금요일. 이 제이슨 말고 저 친한 형인데요. 미국에서 한 20년. 형한테 얘기를 해봐야 돼. 영상편지. 형이 20년 살았나? 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벌써. 오, 그래.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성이 주씨예요, 주씨. 민호 형이라고 제 친한 형이 있는데 알고 지낸 지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형이 이제 저랑 이제 롯데월드에 같이 갔어요, 롯데월드. 같이 가서 제가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미 미국엔 더 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메인을 타고 싶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뭐부터 갔냐면 자이로드롭부터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자이로드롭 간 거야. 저는 너무 무서웠죠. 올라가죠. 자이로드롭하고 두 끝까지 올라가는데 형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카메라 들고 막 하나 둘 셋 치즈 같이 해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떨어지기 전에 그게 엄청 공포가 심하거든요. 이렇게 덜컹 언제 떨어질까. 다리는 동동 하늘에 떠 있고 언제 떨어질까.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이 야 준 손을 앞으로 뻗어봐. 훨씬 더 재밌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었죠. 뻗었더니 훅 떨어지는데 안전 이 멜빵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까지만 걸쳐져 있잖아요. 손을 대니까 순간 이게 무중력 상태가 되면서 내가 훅 몸이 뜨는 거예요. 엉덩이가 떴어요. 훅 떨어지면서 이 바에 내 몸이 걸리더라고. 우주인이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내려왔어. 내려오자마자 바로 멱살 잡았잖아. 형 하기 싫다 이러면서. 밉다 네가 싫다 난 이러면서. 형이 생각나네요. 예. 올달 보고 싶네요. 그거 타고 바로 옆에 이제 준 애틀랜티스 타러 가자. 아틀란티스 타러 가죠. 그 다음에 준 자이로 스윙 타러 가죠. 세 개 연속으로 탔어요. 하, 진짜 네가 싫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work 일한다. on Monday 요일 앞에 on 쓰는 거 알겠죠? 월요일에 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일한다 월요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주어 동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좀 긴 것 같다. And가 보이죠? A lot of 무슨 뜻이었습니까? 많은 소년들은 그리고 소녀들은 까지입니다. 많은 소년과 소녀들은 서 있었다. 거기에라는 것도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카운트하지 않고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소년들과 소녀들이 서 있었다.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서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자, 이제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는 겁니다.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됐죠. 태양 이부터 하겠습니다. 어때요? The sun 그대로 쓰죠. The sun 됐고 그 다음에 is shining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우리 shine 이라는 표현 빛나다 이런 거 그래서 is shining이니까 is shining 빛나고 있다 이렇게 됐죠. 뭐 어디 안 왔죠? 장소 시간 안 왔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얘가 이거 하고 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나는 I 가다 go I go 학교에 간다. 그 다음에 장소 나야겠죠? 장소 나타나니까 to school. 그 다음에 언제? 매일 시간이라는 게 남았죠. go 다음에 everyday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장소하고 시간 둘 다 있을 때 go는 뒤에 장소가 나오는 게 깔끔하죠. go 다음에 어디가 아니라는 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to school 붙고 그 다음에 시간 everyda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매일 간다 해서 장소 시간이 되기 때문에 I go 밖에 실제로는 뼈로 치지 않는 거죠. I go. 그의 귀여운 딸이 자고 있다. 그의 귀여운 딸, 여기 주어입니다. 그의, his, 귀여운. 바까바까. cute. 제가 왜 이럴까요? his cute daughter. daughter. 남은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대로 적을게요. is sleeping. 여러분들 적으세요. His cute daughter is sleeping. 해서 그의 귀여운 딸 자고 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뼈대가.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그죠? 영작이랑 한 오리가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다. 이게 뭐 석천호수에 러버덕이 떠가지고 맵상에 나온다고 그러더니 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 한 오리. A duck. 오리가 동작 나오겠죠. 오리 머리까지 그랬어요. 수영하고 있다. is swimming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장소죠. in the pond. 장소가 끝에 붙습니다. 쉽죠. 그죠? 패턴이. 무어가 이거 한다. 머리 그리고 몸뚱아리 in the pond. 연못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오히려 레벨 2가 레벨 1보다 지금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정답을 네 남겨주시고 수강 후기 좋은 거 좀 팍팍 많이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형식을 해야겠죠. 이번 시간 1형식 했으니까 우리 박형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he dances 어떻게 on the stage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헌! 공!